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리얼미터에서 재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더니 오늘 스트레이트에서도 2022년 10월 11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20대 후반이 박스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며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죠. 70대 이상에서도 아슬아슬한 윤석열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 또한 심상치 않았는데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2주 전 조사보다 더욱 상승한 수치이죠. 윤석열을 향한 평가는 점차 악화되는 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평가는 더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추미애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여족고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치이죠. 차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가 꼭 필요한 이유는 최근 김진표를 통해 드러납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 촉구했습니다. 5월 2일 본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상병 특검법 처리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김진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당 측은 본회의를 열더라도 정치 현안은 빼고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뱉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 측은 이번 본회의의 핵심인 최상병 특검으로 인해 이번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김진표는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있죠. 만일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김진표의 해외 순방 일정도 문제입니다. 김진표는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멕시코 등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뒤로하고 해외 순방이라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총 두 번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2일에 열리지 않고 김진표가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1대 국회 최상병 특검 통과가 어려워지고 결국 최상병 특검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7월이 되면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나 각종 증거가 모두 삭제되는 만큼 이번 특검은 속도가 중요한데 김진표는 일단 헛소리만 내뱉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김진표가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부디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 표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상황을 보며 차기 국회의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부디 추미애 전 장관이 차기 국회의장직에 앉아 이런 답답한 국회 모습이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